사업자 매출이 오르시고 나라의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코스닥 상장까지 이제 가시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GV80. 네, GV80 받았습니다. 그 말씀 열심히 하려고요. 네. 이번 질문은 운명, 뭐 천생연분 이런 질문을 드릴 건데 네네. 천생연분의 짝은 실제로 네. 있는 건지? 있죠. 아, 있어요. 네, 단 한 명인가요? 있습니다. 지금 부부에 계신 분들도 다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주팔자를 보면 결혼을 늦게 할 사주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얘가 원하는 게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 걸 못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 30대를 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결혼하셔야 모든 것이 천생연분이 될 수 있지 그 전에는 나한테 오는 어떤 연애? 연애는 해도 돼요. 근데 거기서 너무 좋아서 결혼하다 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막 자손을 이렇게 중요시 않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결혼하면은 내 중심을 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때 짝이 와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인생도 똑바로 살지 못했고 목표 세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랑한 사람의 그 가정까지 또 애기까지 낳아서 다 이루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천생연분의 짝을 네. 저희가 만났을 때 솔직히 이 사람이 천생연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네. 선생님이 조금 경험하신 바로 천생연분의 짝을 만났을 때 좀 느껴지는 뭐 감정들 아니면 징조, 뭐 현상 이런 느낌들이 있을까요? 천생연분을 만났을 적에는 그런 느낌, 현상이 필요 없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무조건 좋은데 마음이 좋고 눈이 좋고 다 좋은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서로가 다 잘 돼요. 한쪽만 잘 될 때가 있어요. 여자만 잘 될 때, 남자만 잘 될 때.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좋은데 안 되는 사람은 뭐냐? 받쳐주는 사람이에요. 천생연분들은 대부분 신의 사주로 만나요. 조상에서 연결시켜서. 근데 그 조상 연결도 윗대에서, 천신에서 조상급에서 연결시키는 조상님, 자손들이 있는가 하면 뭐 불고 원앙에 가진 객사조상이 있어. 그렇게 있어서 그 험한 조상이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 팁. 사업에 있는 남자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절대 여자를 만나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시고 사업에 몰두하신 분들은 몸이 아주 맑은 사람이에요. 여자 만나지 말고 사업에 몰두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도로서 수련하게 되면 사업이 오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사업가 하시는 분이 저한테 GV80 제네시스 보시하셨어요. 법인 리스로 해서 대한정사로 우리 자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 분이 거의 1억 정도 되죠. 네, 그렇죠. 예, 제가 한 달 전에 바뀌었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그랬더니 K7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차 너무 작지 않아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전 속으로 아직은 할아버지가 바꾸란 말도 없고 할부도 한 1년 남아서 할부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딱 보시하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결혼정보업소에서 저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가지 말아라. 잠자리까지 못하겠어요. 제가 잠깐만 참고 지금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니 참으라. 처음에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리고 막 좀 옥신각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느낀 거야. 사업상 매출 다르고 자기 몸이 기운이 좋아진 거야. 원래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드렸어요. 왜? 그분 신출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먹께서 이거 1인자였거든요. 주먹도 쓰시고 근데 강하게 밀고 나갔죠. 그러더니 사업상 매출이 오르시고 나라의 지원도 받으면서 이렇게 코스닥 상장까지 이제 가시고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GV80. 네, GV80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 열심히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짓눌러 왔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정말 저는 좋게 들은 게 이 서로의 일이 다 잘 된다라는 말씀 자체가 진짜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안 되는 것은 인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또 찍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나서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분의 사주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남자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지 또 봐야 돼요. 그게 엑서사이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너무 많은데 딱 이게 결론화 된건 아니다. 이 무속에서는 정말로 세세하게 선상세계는 모든 걸다 잡아주세요. 그러려면은 다 잡아야 되거든요. 구석구석.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없기에. 끝. 내가 죽을 때까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를 더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상대방 이 신도님들과 일반인들도 더큰 도를 얻어서 더큰 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진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